말뿐인 매니아들이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해! 철회하란 말이야! 철회하라!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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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Aiku, 이건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아휴. 뭐가요, 부장님? 아, 이 사람 말이야. 명퇴 못 하겠다고 시위하는 모양이야. 아휴, 업무 시간에 쓸데없이 이런 걸 보시면 다 부장님 일이 되는 겁니다. 아휴. 네, 다음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 종합상사 옥상에서 50대 남성이 명예퇴직을 철회하라며 소동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년 연장법을 앞두고 각 기업마다 퇴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식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남의 일 같지가 않구만. 어째 아버하고 지금 똑같을까? 저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양반도 아범 나이는 됐을 거 아니요. 입성도 그렇고. 그러나 은퇴를 하고도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재취업을 해야. 남자들 옷이야 거기서 거기에 어머니. 아이고 오죽하면 저렇고. 아범은 아무 일 없는 거지? 일이 있기는 뭐가 있겠어요. 회사의 충성도로 따지면은 둘째가라면 서운할 양반인데. 너도 아범한테 잘 좀 해. 돈 벌어오기가 어디 쉽냐? 예. 시엠이 말이라면 늘 건성이지. 너도 꼭 너 같은 며느리 얻어봐라. 여보, 여보. 여보, 일어나, 일어나, 여보. 회사에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요. 아니 나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형 봐도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랬으면 나한테 말을 했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오늘 보니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나가기 싫은가? 인터넷에 사진 쫙 떴더라고. 아, 진짜요? 그래. 뭐야? 오늘 반갑습니다. 부장 여기 있어? 당신이야? 어, 첩장 얼른 나와. 나 지금 나갈 수가 없어. 시험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어? 전문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해? 전문이 퇴근했으니까 얼른 나와. 나 지금 회사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아. 아 그렇다고 여기서 살 거야? 그 난리 칠 때는 언제고 왜 화장실에 숨어있냐? 쥐새끼냐? 그래 나 차라리 쥐새끼였으면 좋겠다. 쥐고 먹으러 나가게. 기사 난 거 봤어? TV 뉴스에도 당신 얼굴 나왔대. 모자이크 했어. 뭐 내가 봐도 그건 난 좀 모르겠던데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왜 몰라. 절대 모른다니까 그러네. 그래 그렇다 치고 일단 나가서 대책을 좀 세워보자. 얼른 나와.
저기 맘 좀 잘 봐. 직원들 있나 밖에, 어? 조리장님 시위하는데 조리사들도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언제부터 행동하는 양심이셨대요? 나 히포크라테스 선수할 때부터요. 근데 병원에서 시위하는 건 불법 아니에요?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죠. 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선생님. 병원에 의사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밥이 좀 많은데? 아, 조리장님이 안 계셔서 반찬이 좀 부실해요. 밥이라도 많이 드시라고요. 반찬이 없다고 밥만 많이 먹으라는 건 조리사 본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뭐 진짜 부실하다기보다는 왜 있잖아요, 그 겸손! 나한텐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조리장 대신이라고 반찬까지 어제 반찬 대신은 아니잖아요. 어제 반찬 아니거든요? 지나친 겸손은 상대방에게 의구심을 줍니다. 반찬이 맛이 없을 것 같다는. 어? 땅바닥에 흘렸던 듯 찾았나 보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네, 그래요. 다시 식당에 복직됐거든요. 어, 그래? 그거 잘 됐네. 잘 됐어. 사람이 말이야.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아니, 근데 얼굴 표정은 왜 수심이 있을까? 복직은 됐는데 어쩜 또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서요. 아니, 왜? 뭘 또 잘못한 겨? 그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주인이 바뀐 건데요. 바뀐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 겨? 그...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싸우자는 건데 전 겁이 나요. 바뀐 주인한테 쫓겨날까 봐? 네. 저 비겁하죠. 겁쟁이고. 내가 왕년에 큰 배를 탈 적에 말이야. 아무리 거세게 폭풍과 힘을 합쳐도 한 배를 탔던 사람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오. 그렇구나. 그것이 세상이 있지요.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중요한 것이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유, 바다 냄새가 그립구만. 나는 바다를 봐야 기운을 차리는데 말이야. 바다는 여기서 너무 먼데요, 할아버지? 혹시 강은 안 되세요? 강 같은데 혼자 가서 뭘.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걱정을 해서 말이요. 그럼 저랑 같이 한강 보러 가실래요? 아가씨랑 같이. 야, 이거 물 쓰라. 아, 알겠어. 아, 저기 가서 쓸고 있어. 아이고야. 얘들아. 언니, 나야. 엄마. 아유. 왜 애들이 이렇게 많냐? 제 동생들이에요, 할아버지. 오, 그래? 다 형제 자매들. 다 복하구만. 얘들아, 인사드려. 내가 아주 짤하는 할아버지셔. 아, 안녕하세요. 반갑구만. 반갑구만. 반가워. 아유, 반갑다. 그래. 할아버지, 네? 저기 좀 보세요.
여기다 이구만 여기다. 한강뷰 하나는 끝내주죠? 이 동네에서 우리 집 전망이 제일로 좋아요. 그래요. 좋다 좋아. 아이고 좋아. 바로 이거요. 언니, 이젠 할아버지까지 지소하는 거야? 그 조그마한 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동백아! 엄마! 아니야, 아가씨. 그 동백 아가씨? 절 아세요, 할아버지? 알지. 그 약장사하고 노래 불렀던 그 아가씨 아닌가? 네, 맞아요. 그때 오셨어요? 갔지. 거기서 산 약 먹고 고생 좀 했어. 어머, 그러세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런 약인 줄 모르고. 알아, 알아. 아, 약 파는 놈들이 나쁜 놈이지. 아가씨가 뭔 죄가 있는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구만. 근데 아가씨 노래 들으려고 거길 가고 해냈는데 요즘 어디서 노래 부르는가? 여기저기서 불러요. 잔치집에도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도 가고요. 그래, 그렇구만. 할아버지, 제가 사과하는 뜻에서 노래 불러드릴까요? 정말로? 고마워.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 가시. 아,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저녁도 안 해놨는데. 당신, 이것 좀 봐봐. 주식 올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진 말이야. 그 사람 누구 닮지 않았냐? 얼핏 보니 아주버님하고 비슷하네. 그지? 어? 맞지? 어? 당신 눈썰미 믿을 만해서 내 신문을 아직 가져왔잖아. 아, 근데 이 기사를 보니 명태 반대 시위래잖아. 아주머니 명태 아니라는데 형님이 딱 잘라 그러더라고. 아니, 형님이 형순이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 응? 어쩐지 여러모로 형님이 이상하긴 했어. 아주머님한테 물어보지 왜 이 사진의 주인공 맞냐고. 야, 어떻게 물어보냐. 무조건 전무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길게 봉을 빌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술도 들어갔네. 야, 당장 전화해서 김선모 오라고 그래. 지가 사장 아들이면 다해? 지가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는데 개구리 올챙이 쳐 생각 못하고 나더러 나가래? 어? 아, 전무님이야. 보통 올챙이는 아니었지. 야, 우리가 병들고 늙으면 쓰다버리는 부품이냐? 이 정반지가 부품이냐고! 아, 35년 썼으면 많이 썼지 뭘 그러냐. 잘해도 그렇게 살지 말어.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아이씨. 아,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아이씨! 울지 말고, 이씨 줄! 아이씨! 마침내 장모님이 처음 거취를 결정하신 모양이야. 그래? 어떻게 됐어? 아직 발표는 안 하셨는데 결정은 끝나신 것 같아. 하, 이제 처음 곡소리 들을 일만 남았다. 미리 샴페인 터뜨리지 마. 누구 곡소리가 될진 아직 모르는 일이야. 그건 당신이 오늘 하루 장모님을 못 봐서 그래. 하루 종일 방에서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 즉, 장구의 시간이 그만큼 막중하셨다는 거지. 주무신 건 아니고?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초를 치고 그래?
할머니가 나오라고 하셔. 엄마, 다들 뭐했어? 내 아들이 내 기대를 배신하고 또다시 엄마의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서 정말 엄마는 가슴이 쓰라리구나. 죄송해요, 엄마.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싶어 통렬하게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장모님의 장고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감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리셨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자식을 잘못 가르친 나한테 있다는 결론 하에 반성하는 의미로 윤찬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엄마. 기회를 준다는 건 윤찬이한테 다시 상과 관리를 맡기겠다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뒤통수를 쳐도 부모는 자식을 내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부모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장모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데 어제는 호적도 파낸다고 하셨잖아요. 애영,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역시 모성애가 존경스럽네. 아유. 허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다시 엄마를 배신하시엔 부모의 운명을 거스릴지언정 호적 정리할 테니 그리 알아. 명심할게, 엄마.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정서방 찬에도 윤찬이 딴짓 안 하게 신경 좀 써. 아, 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 살만 한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뿐인 천하만인가, 응? 엄마! 엄마! 공교사! 나왔어! 엄마! 아니, 무슨 일이야? 아, 내가 우리 집에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어? 정씨 집안 장남이? 아이고, 언제는 처같이 귀신 된다더니? 엄마. 아유, 역시 가족뿐인가 봐. 아유, 왜 이래 얘가? 네 창모가 또 뭐라 그래? 아, 아니야. 엄마 품이 그리워서 밤길을 달려왔다니까, 엄마. 아니야! 징그럽게 왜 이래? 아,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지. 나 오늘 집에서 자고 갈래. 너 혹시 또 처가에서 쫓겨났어? 아니야, 내가 뭐 쫓겨나고 그럴 사람이야? 내 발로 나왔다니까. 네 발로 왜 나와, 글쎄? 이 처하고 싸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 하라 그러니까 긁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 엄마! 아빠 좀 어떻게 해봐! 내 모습을 아우, 아버지! 아우, 또 술! 아, 몸도 안 된다면서 또 술이요? 아버지! 아우, 앞집 방바닥에다가 또 볼일 보려고 했어! 엄마 진짜 죽겠어, 진짜! 아버 맞냐? 어머니, 왜 우리 집 맞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 방에 계시지. 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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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오늘 또 술이냐? 예, 한 잔 했습니다, 아버지. 배가 난팔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 잔 했습니다, 아버지. 뭐? 뭐? 아이고, 그놈의 또 배. 아주 지겹다, 지겨운 게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어머니. 배가 난발하면요. 어떡하세요, 아버지? 좀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배가 난파했는데 왜 술을 마셨냐? 정신부터 잘못됐으니까 술 깬 다음에 얘기하자. 건너가. 일어나. 아버지, 궁금해서 그래. 아버지 좀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휴. 이제 마봐야죠. 얼른 마셔, 아빠. 꿀물이야. 아, 고맙다, 내 딸아. 혹시 오늘 뭔 일 있었어요? 나 좀 누울게. 다녀왔어요. 어, 그래. 왔어. 형 왔어? 어, 집에서 자고 가려고 왔어. 자고 가긴 뭘 자고 가. 속 시끄러우니까 얼른 가. 아, 장남이 오랜만에 장남 노릇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계속 가라 그래? 오빠 철 들었네. 엄마도 아빠 신경 좀 써드려. 갑자기 되게 늙으신 것 같아. 너야말로 하룻밤새 철 들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어떤 기사 봤는데 아빠 생각나더라고. 무슨 기사인데? 어떤 직장인이 명퇴 안 한다고 회사 옥상에서 시위하는 기사인데 아빠 연배인가 봐. 그 기사 좀 볼 수 있어? 응, 잠깐만. 요즘 베이비 부머 세대 명퇴 문제가 심각하긴 해. 우리 아빠는 그럴 일 없겠지? 어, 여기 있네. 이거 아버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봐봐, 어. 에이,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이 나이 때 사람 다 뭐 비슷하게 생겼지 뭐. 만약에 진짜 우리 아빠면 대박이지. 회사에서 평생 예스맨이셨는데. 네 아빠가 왜 그러고 살았겠냐? 어? 다 잘난 니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사는 건 생각 안 해? 아, 누가 뭐래. 그만들 쉬어. 그래, 너도 가고. 왜 자꾸 가라 그래. 들어와 살라 그럴 땐 언제고. 물 건너간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언제 너 혼자 오라 그랬어? 수민 데리고 오라 그랬지? 간만에 장남 노릇조차 하겠다는데 왜 자꾸 가라 그래요? 가만 보니 오빠 또 쫓겨났나 보네. 시끄러이 기집애. 야, 너야말로 집에서 안 쫓겨난 건 내 덕인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 아유,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빠 덕 좀 보면 살게 해주세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자고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주무세요. 형 집에 안 가? 야, 너 말 되게 섭섭하게 한다. 여기가 내 집이지 마. 아유, 좋다. 야, 근데 아까 그 기사 말이야. 갑자기 우리 아버지도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어차피 내 혼자시면 정리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나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빠까지 명퇴 받아봐. 어우야, 깝깝해서 살겠냐? 아버지 상관없이 형이 문제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 넌 대학병원 잘리고 싶어서 잘리냐, 인마?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 그게 인생인 거야. 야, 너 쉬지도 않고 자냐? 소리나 꺼져.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뭔지 하나도 털어내던 놈이 벌써 포기하지 말아, 인마.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아, 여태 안 잤어? 당신 회사에도 명태니 뭐니 그런 거 있어요? 아,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고 그래? 아까 뉴스에서 그런 말을 하길래요. 아, 회사마다 뭐 다 그렇지 뭐. 만약에 당신도 회사에서 그런 말을 듣거들란 말이요? 있어요. 최소한 우진이 결혼시킬 때까지만이라도. 뭐? 내가 우진이 1년 안에 결혼시킬게요. 그때까지만이라도 회사 그만둘 생각하지 말아요. 죽인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갖고? 당신이 깔아놓은 게 한두 푼이요? 어? 돈도 돈이지만 당신 퇴직하고 나면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누가 찾아오겠어요? 신랑 쪽 하게 흥 하면은 우진이 두고두고 처가에 김호폭에 산다고요. 저 하나 잘나면 됐지. 언제까지 자식만 들 위해 살아야 돼? 어? 내가 때려쳐 싶으면 때려친 거야. 뭘 때려쳐요? 당신이 학교 가기 싫은 애예요? 그래. 나 학교 가기 싫어. 퇴학당했다. 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진다고 시위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누가 옥상으로 시위를 했어 누가? 어? 아 당신이 그랬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서 퇴학당했다고.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 하루에 피곤해. 아, 아, 죽겠다. 수도 없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 그래 나야 첩장. 지금 어디야? 회사 왜 안 와? 아니 지금 회사 앞인데 들어가기가 좀 모여가지고. 회사 분위기는 어때? 얼른 들어와. 전무님이 찾으셔. 아니 전무님 왜? 어서 오긴 해. 그래. 잘릴 때 잘리더라도 일단은 할 말을 하고 본 거야 나는. 들어와요. 아, 앉아요. 아, 빨리 앉아요. 우리 회사 얼굴에 먹칠을 제대로 하셨네요. 주가도 내려갔고요. 다들 비인간적인 회사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노출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내 목숨 같은 회사였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회사 망신을 줘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전무님. 저한테 꿈이 있다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다가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년을 못 채우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 정말 싫었습니다, 전무님. 그렇게 회사에 남고 싶어요? 그래요? 일하세요, 그럼. 정말입니까, 전무님? 아, 그래서 시위하신 거잖아요. 정부장 명퇴시키면 우리 회사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어요? 에? 정년 때까지 계셔보세요, 어디. 전무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무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무님, 회사를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자, 나가세요. 예, 전무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무님! 전무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무님! 아, 가요. 아, 가서 일하세요, 예? 예, 전무님! 아유, 저 웬수자.
그래.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봅시다, 정부자. 아, 네 집 위에서 뭐 하는 기고? 저도 주방 식구잖아요. 야, 잘리면 어쩌려고. 우린 한 마음 한 뜻이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병원에서 해고되고 싶어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시킬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이게 또 뭐 하는 것들이야? 사람들이 정말 이래. 관리까지 한 게 사람들 바보인데. 무슨 일 있어? 시위라니요? 고요원. 우진 씨.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나 식당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가봐야 되거든. 일 끝나고 우진 씨 보러 갈게. 네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 그럴 입장도 아니고. 주방 사람들 피켓 들고 있는 거 보고 마음 불편했구나. 걱정하지 마. 그런 일 나한테 큰 문제 안 돼. 너한텐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 사람들한텐 생계가 달린 문제야. 생계에 앞서서 계산이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보려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해? 네 사업은 계산만 있고 사람은 없어? 가만, 우진 씨. 지금 내 걱정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걱정돼서 나 보자고 한 거야? 서운하다. 차라리 내가 병원 옮기는 게 낫겠다. 네가 내 주변에서 갑질하는 거 보기 싫다. 이건 일이야, 우진 씨. 공과 사는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건 아니야. 다시 생각해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피켓의 이슈입니다. 우리는 이 주방에서 우리가 직접 따뜻한 밥을 만들고 싶다 이기지요. 조리사의 본분이 뭔가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맛있고 행복한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 만든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제가 아니라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겠죠. 저희 식당 밥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잔반이 남지 않을 정도예요. 글쎄요. 그건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고요. 원스 싶은 음식이 들어오면 다를 거예요. 그걸 왜 확신합니까?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요. 저희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람들이 원스 식품보다 저희가 만든 음식을 더 좋아할 거라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원스 식품하고 저희가 만든 음식하고 대결해보는 건 어때요? 뭐? 그거 좋은 제안이네요. 제가 이기면 고용 문제는 제 마음대로 처리해도 이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길 땐 납품 철회하신다면요? 좋아요. 해볼까요, 그럼? 네,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그 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한 어쩌려고 원스 식품하고 대결을 해보겠다 그렇다노.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조리장님. 이건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라고요? 왜죠? 내일 아침까지 볼 수 있게 번역 다 맞춰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내일 아침까지 번역이요? 어려우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어 번역 참 쉽네. 오케이.